안녕하세요, TV 하월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입꼬지 하는 방법, 자고 분리하는 법을 찍었는데 한 영상에 합쳐놓으면 이웃님들 보기 편하실까봐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고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자구가 두 개 돋아 나왔고 뿌리도 튼실하게 자랐네요. 다른 잎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까봐 모두 뽑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잎들은 뿌리만 돋았을 뿐 아직 눈에 띄는 자구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곧 자구들이 나올 것처럼 잎과 뿌리 사이에 동그란 작은 하얀 덩어리들이 보여집니다. 요 적심상부의 아이는 뿌리가 실하게 내렸는지 손에 힘을 주어 흔들어 보니 뽑히지도 않고 잘 흔들리지도 않네요.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주기를 바라봅니다. 금이 잘 든 자구 1개, 2개, 애도 잘 들었고 3개, 적심한 곳에서 자구가 4개가 돋았네요. 울금이나 무지 없이 모두 엄마의 모습처럼 금줄이 시원스럽게 둘러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자구 고를 때 꼭 기억하라고 알려드린 팁 있었는데 우리 이웃님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모든 입장마다 금줄이 시원스럽게 여러 개 진하게 들어가 있는 금을 골라야 실생에도 활용도가 높고 적심하였을 때나 입꼬지를 했을 때 퀄리티가 높은 금자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잎꼬지 아이들 다시 조심스럽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꼬지한 아이들 잎이 심하게 말라 비틀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저처럼 잎이 돋았을까 뿌리가 내렸을까 궁금하시더라도 절대로 중간에 뽑아서 식물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상태가 어떤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뽑아보았는데 평소에는 절대로 뽑거나 흔들거나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구를 두 개 달고 있는 옥성금의 자구를 분리해서 새로운 화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분갈이를 해준 지 2년이 지난 시점이기에 5주도 분갈이를 새로 해주어야 새 흙에서 덩치를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옥성금은 금의 분포 정도, 창의 넓이, 창의 문양, 전체적인 수형 등을 고려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학용품 사라, 가방 사라, 참고서 사라, 교복 사입으라고 친척분들께서 주신 용돈을 모아 모주를 구입했었는데요. 그때 100만원 가까이 주고 모주를 구입했는데 해마다 한 개에서 두 개의 자구를 내어주더군요. 자신의 성장보다는 자구를 잡고 다니까 결과적으로 모주의 수형이 망가지고 작아졌어요. 이번에 자구를 분리해낸 후에는
자고다는 일보다는 모체의 부피 성장에 신경을 써줄 거예요. 화분 옆을 꾹꾹 눌러주면서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식물을 뽑아줍니다. 자구들을 분리해줍니다. 자구를 분리하기 전 미쳐보지 못했는데 우주의 작은 자구가 하나 더 달려있네요. 말라있는 뿌리와 잔뿌리들을 제거해줍니다. 모듈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화분을 선택해 주시고 제일 아래에 난석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배합토를 적당량 채워준 후 식물을 중앙에 위치시키고 배합토로 화분의 80% 정도까지 채워줍니다. 흙에 비어있는 부분이 다져지도록 화분을 적당한 힘으로 바닥에 툭툭 여러 번 쳐줍니다. 화분의 제일 윗부분을 저곡토로 마무리해줍니다. 자구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모주와 동일합니다. 뿌리 없이 분리된 작은 자구는 금이 잘 분포되어 있네요. 잘하면 한 인물 하겠습니다. 자구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아래에 난석을 깔고 배합토를 깔아줍니다.
윗부분을 저걱토로 채워줍니다. 가운데 부분에 홈을 만들고 자구를 앉혀줍니다. 입꼬지 100% 성공 비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입꼬지 달인이 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다육이의 번식 방법 중 하나가 엽삽이라고 말하는 입꼬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다육식물은 입꼬지 방식으로 번식이 가능합니다. 다육식물 입꼬지에 대하여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유명한 다육식물 전문농원에서 제가 직접 비법을 전수받고 도전해본 결과 성공률이 아주 높아서 이웃님들께 입꼬지 100% 성공 비법을 공유해드립니다. 입꼬지를 100% 성공하기 위해서 6연만 꼭 기억해주세요. 1. 봄과 가을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입꼬지는 사계절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상 봄과 가을에 입꼬지를 했을 때 성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의 자구들이 빠글빠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다육이가 성장을 멈추고 휴면을 하는 시기여서 여름과 겨울에는 입꼬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여름과 겨울에도 다육이가 무르거나 병충해로 식물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입꼬지를 시도해서 유전자를 보존해야 한답니다. 성공률이 낮지만 그래도 여러 장 시도하면 성공 가능합니다. 2. 생장점이 다치지 않게 잎을 떼어냅니다. 입꼬지를 하기 위해 모조에서 잎을 떼어낼 때에는 생장점이 다치지 않게 떼어내야 잎에서 새로운 얼굴, 즉 자구가 자라나옵니다. 잎을 뗄 때 잎을 잡아당기지 말고 좌우로 살살 흔들어주면서 떼어주세요. 물을 주고 2-3일 내로 바로 잎을 떼면 잎이 찢어지기 쉬워요. 경험상 물을 준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떼는 것이 잎에서 똑소리가 나면서 생장점이 상하지 않고 잘 떼어집니다. 물을 너무 쫄쫄 굶겨서 시들은 잎을 떼면 좋지 않아요. 통통하고 싱싱한 잎에서 자구들이 잘 나오거든요. 3. 잎에서 뿌리나 자구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잎을 떼어내고 당일에 바로 성급하게 잎을 흙에 묻는 이웃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무르는 잎이 많이 발생합니다. 잎을 떼서 바구니에 담아놓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20일에서 한 달 가량 지나면 잎에서 뿌리나 자구가 자라나옵니다. 이때 상토를 담은 삽목상자에 잎을 꽂아줍니다. 그러면 성공률이 100% 아니 200%랍니다. 4. 관찰을 가면서 물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게 흙마름을 관찰해 가면서 물을 줍니다. 물을 줄 때 밝은 자와 활력제를 물에 타서 뿌려주면 자구의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매일매일 지켜보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한 달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비교하면서 관찰해 보세요. 분명히 자구들이 자라나는 속도가 눈에 보인답니다.